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목 4동 1다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으로 개발합니다.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에는 지하 2층, 지상 7층 높이 1,437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또 토지 용도도 제2종 일반에서 제3종 일반으로 상향되고 주민센터와 도로 확장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됩니다. 목 4동 저층 주거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워 지역 기반 신설과 주거 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양천구는 20일 구청에서 모아타운 개발 계획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번 추석 응급실 대란 걱정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일단 양천구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통한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 119 출동 건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또 명절이 끝나면 흔히 발생하는 명절 증후군 극복 요령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최동규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119 구급대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명절 기간 양천소방서 119 신고 접수와 또 출동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14일부터 18일까지 이제 구급대가 출동한 출동 건수는 총 307건이며 이송 건수가 174건, 미이송 건수가 133건으로 일평균 60건 정도이며 평소 출동 건수와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석에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없었고요. 응급 환자는 전부 근거리 홍익병원, 이대서울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무사히 치료를 잘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명절이 끝나면 흔히들 명절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명절 증후군은 명절 전후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통틀어 말하는 건데요. 주부들이라면 특히 가사로 인해 명절 증후군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선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인 추석에는 가사일도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이럴 때 주부들이 요리를 하면 남편분이 설거지나 청소를 좀 도와주거나 가족들과 가사를 분담해서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명절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위한 명절 선물이나 경비 부담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는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게 미리 조율해서 예산을 세우면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서 주부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가족들이 방문하고 떠나면 어르신들의 경우 외로움을 느끼실 텐데요. 어르신들의 명절 증후군 대처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죠. 이제 주부 말고도 어르신들도 명절 증후군을 더 많이 겪을 텐데요. 옛말에 그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겪는 노인 명절 증후군은 이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명절 때 와서 함께 행복하게 보내다가 돌아갔을 때 그 빈자리와 공허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심하면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일상에 복귀한 자식들과 손주들이 뭐 자주 전화도 드리고 항상 이제 어르신들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노인정 등에 가서 이제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인 명절 증후군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최동규 소방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수제를 도입합니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와 전문가, 실무자가 2만 5천 건의 주요 재해와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지표인데요.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건설 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젠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명소가 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고 있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 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대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재업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이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도사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전되는 기관은 경기연구원 등 총 10곳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2025년까지 의정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2027년까지 동두천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이뿐 아니라 신규 기관도 신설합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은 포천에, 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은 의정부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 농업 R&D센터와 경기도 소방학구 북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1기 신도시들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규모 등을 따져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분당과 일산이 각각 8천 가구와 6천 가구를 선정하고 평촌과 중동, 삼본도 각각 4천 가구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선도지구 물량을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27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행방을 찾지 못한 장기 실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실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건수는 7,770건입니다. 이 가운데 90% 정도는 단순 가출 등으로 48시간 내에 해결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도 대부분 수일 내에 발견됐습니다. 반면 6개월 이상 찾지 못한 인천 장기 실종자는 올해 7월 기준 2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절반 이상인 163명, 여성은 128명입니다. 실종 당시 연령은 30대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 53명, 20대와 40대가 각각 47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58.1%가 30대 이하였습니다. 인천의 고액 체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조 593억 원입니다. 이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도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762명, 인천 159명 순입니다. 인천의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510억 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은 5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의 고액 체납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모두 2,204명으로 체납액만 1,003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체납자는 749명, 체납액은 990억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접수된 119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지난 14일부터 18일 오전 0시까지 하루 평균 119 신고 건수는 3,61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인 4,782건보다 24.3% 줄어든 수치입니다. 살인과 강도, 절도, 가정폭력 등 중요 범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52건으로 지난해 165건보다 7.8%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도 하루 평균 6.2건으로 작년보다 56.3%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천에서는 접경 지역인 강화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피해 지역은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일대로 이곳에 사는 8,800여 명 가운데 약 52%인 4,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사이렌과 북, 장구 소리 등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 소리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송해면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7월 말부터 전반 지역에서 우리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남 확성기를 통해 미상의 소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는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아 오는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탄강은 DMZ론의 청정 생태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주상절리, 백의용암 등 화산지형이 잘 보존돼 있어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천 아트밸리와 비둘기 낭폭포, 연천 전곡리 유적 토층 등 26개의 지질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